하세요. 제 이름. 세마. 아 귀여워. 너 생일이야? 병주의 꽃게 파티. 또 특별히 요건 또 말씀드려야 돼요. 오늘 요 영상을 편집해준 우리 편집자 얘 PD가 이 영상을 군대 특집을 영상을 마지막으로 입대를 합니다. 경준이에 대하여 경례! 와이! 와이! 바로!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준이라고 저희 경준은 댓글도 많이 달았거든요. 전역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다시 회사로 바로 왔어요. 2년 동안 고생했다는 의미로 저 두 개 뽑아가지고 눈에 갖고 싶은 겁니다. 망치지 마. 안 돼. 망치지 마. 어. 귀엽다. 아 귀여워. 제이야. 어? 이어도 귀여워. 잠깐만. 우와. 아 귀여워. 뭐 할 게 없어. 사랑해. 진짜 귀엽다. 사랑해. 그냥 귀엽지. 너도 귀엽다고! 무슨 뭐 전역 축하합니다. 전역 축하합니다. 복귀 축하합니다. 복귀 축하합니다. 아 오케이. 경준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지. 복귀 축하합니다. 복귀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너 이번에 만나요. 복귀 축하합니다. 기둥이 얼굴에. 경준이가 또 저희가 또 경준이 대해서 좀 잘 알거든요. 경준이가 그 우리가 이거 뭐야? 어 맞아. 경준이 초코 못 먹잖아. 아 맞다. 어 저 근데 맛있을 것 같아. 심지어 초코 케이크. 근데 가서 바뀌었대. 근데 가서 이제 먹어. 먹어. 너 먹니? 초코밖에 안 먹어. 아~ 사실 바뀌었어요. 살려면 먹어야 돼. 이제 먹어? 아 다행이다. 와 진짜 못 먹는 줄 알고. 너무 귀엽지. 경준이랑 똑같이 생긴 걸로 샀어요. 아 귀여워. 얘 진짜 팽수닮은 사람인데 생긴 거. 탱하. 맨 처음에 약간 동아리 수준으로 우리가 시작했어요. 다 같이 입대하기 한 달 전에 떠났고 전역하기 한 달 안 됐는데 지금 왔어요. 우리남 경준이가 경준이가 왔을 때만 해도 제이 현서가 처음 딱 마지막 딱 보고 왔나? 얘기하러 왔었을 때. 네. 어. 맨 처음에 핫도그 스튜디오 할까 말까 얘기하러 왔을 때 이 친구가 딱 그때 같이 오빠랑 편집을 하고 있을 때 진짜 딱 핫도그 추천. 어 벌써 지난 그런데요. 저는 그런 일화가 생각나요. 그 병준 씨가 군대 가고 나서 꾸준히 댓글을 달았어요. 네. 근데 그 댓글을 보고 어떤 시청자가 이거 어떻게 알아? 너 저기 있어봤냐? 맞아 나 봤어. 꼭 아는 사람인 것처럼 말해. 그래 댓글에 너는 아니야? 하고 있더라고요. 그 웬만한 우리 편집하시는 분들 PD님들을 댓글을 달지 못하게 하거든요. 막 굳이 막 아플러들이랑 싸우지 말라고? 꼭 싸워! 아플러들이랑 특히 지가 편집한 걸 욕하는 사람이 심지어 집이 어디 울산이어서 군대 가기 한 두 달 전쯤부터 그 요만한 사무실이었거든요. 그때 여기서 그 숙식을 했어요. 우리 퇴근하면 여기서 라꾸라꾸 펴가지고 저기 있는 걸 라꾸라꾸 펴가지고 자고 그렇게 해서 편집을 하고 돌아왔어요. 근데 진짜 다행인 게 돌아와도 바로 우리가 그때 약속했거든요. 돌아오면 바로 우리 회사로 해주겠다고 완전 포장실을 받았고 처음에 100만이라고 했는데 야 핫도그 스튜디오가 그 대신 30만 넘게 찍었잖아요. 아, 네. 거의 한 3, 40만 된 거야. 한국인은 100이더라고요. 저녁 후 첫 이부 이 영상 편집을 할 거예요. 어, 잠깐만. 목소리가 날라가겠는데? 근데 죄송한데 저거 언제부터 쓰고 있었어요? 처음이야. 와 이거 뭐야.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